절전 모드 된 걸 이렇게 해서 켰는데 아빠가 불륜녀랑 성관계한 영상을 아들까지도 보게 된 거예요. 이 불륜녀가요 우리 어머님보다도 10살이나 많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남편보다도 연상이에요. 안녕하세요,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제가 매주 공개 사연을 받아서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저한테 직접 방문 상담을 요청하신 어머님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약간 오늘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계신데 이게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다른 사람 들도 같이 그 아픔을 공유해주고 저런 사람도 있어? 나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지금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유가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어머님께서 요청하셨던 대로 되도록이면 어머님의 아픔을 그냥 가감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비슷한 일을 겪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어머님께서 힘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어머님이 시청하실 거니까요. 오늘 어머님의 공개 사연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은요 결혼한 지 연차가 이제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그런 연차이십니다. 남편분이 정말 아내에게 헌신하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아이가 탄생하고 부부관계가 정말 거의 없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겠거니 생각하고 남편을 보채거나 혹은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부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사건의 발달이 시작된 게요, 어머님이 남편의 USB를 발견한 거예요. 아들 방에 있는 컴퓨터에 USB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더가 여러 개가 막 뜨더래요. 달별로 폴더가 막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폴더를 눌렀는데요, 그 폴더는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정말 월별로 무슨 추억 상자 마냥 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폴더가 여러 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불륜이 장시간 지속됐던 불륜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폴더를 막 보다 보니까 연도와 월이 특정되지 않은 그냥 기호로만 표시된 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폴더를 클릭해서 들어갔는데 그 폴더는요, 남편이 그 불륜녀랑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놀라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가지고 뒤로 확 넘어가셨다고 해요. 밖에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엄마가 쓰러져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19에 신고해서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짐이랑 이제 뭐 이런 거 챙겨야 되니까 집에 왔는데 컴퓨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절전 모드 된 걸 이렇게 해서 켰는데 아빠가 불륜녀랑 성관계한 영상을 아들까지도 보게 된 거예요. 이 불륜녀가요 우리 어머님보다도 10살이나 많은 여자였다고 합니다. 남편보다도 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님의 집안은 되게 사업도 하시고 경제적으로 되게 풍족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경제적 능력도 없고 하니까 어머님의 형제 중 한 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체에 남편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월급도 꽤나 많이 매달 꼬박꼬박 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불륜녀를 그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해서 무려 4억 원을 이체해주면서 형제분 회사의 돈을 횡령하기까지 한 거죠. 듣기만 해도 어머니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여러분, 네, 말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당장 그 상간녀한테 일단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앞에 누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누구였냐? 상간녀의 딸입니다. 그 딸이 앞장서서 얼마 전에 임신을 했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걸 알고 제가 유산까지 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딸이 결혼했는데 유산까지 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하셨다고 해요. 횡령했던 돈의 극히 일부인 1억 원을 반환하고 상간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제가 봐도 정말 철저하게 더 이상 어떠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재소 합의까지 완벽하게 넣어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합의를 하고 보니 그 딸이 유산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대요. 그렇게 우리 어머니 마음이 약하다는 걸 알고 딸까지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 엄마의 그 딸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이 합의서를 작성을 했지만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저한테 오셨는데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 비단 어머님의 충격이었을까요? 아드님 역시도 아빠의 그 영상을 보고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드님도 이제 똑같이 진료를 받으면서 약을 먹고 이렇고 있는 상황이 정말 한 집안이 완전 풍비박산이 난 거죠. 그리고 아드님은 원래 결혼까지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파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신 거예요. 저랑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얼렁뚱땅 합의서를 써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내 책임이고 결국 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을 하시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죠. 어머님이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당한 걸 많은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나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장 크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말 부부로 지내면서 남편을 딱 한 번이라도 남편이 그 지방에 있을 때 그냥 서프라이즈로 간다는 명목으로 한 번이라도 가서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을 했더라면 가족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당신 어떤 일 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누구랑 친해? 이런 걸 좀 더 내가 관여하고 체크를 했더라면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계속 들고 후회가 되신대요. 부부 간의 믿음, 신뢰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악용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긴장감을 주고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기보다는 신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정말 소개해드리는 것조차도 저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고 조금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이걸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같이 조금 화풀이도 해주시고 그래 우리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를 믿지만 무조건적인 신뢰는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다면 어머님께서 속상한 마음을 조금 덜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께 이 사연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자 어머님께서 꼭 영상으로 만들어주길 간청하셨던 그 내용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같이 환해하고 공감해주신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의 상실은 어느 정도 훌훌 털어내시고 진짜 그년들은 곱게 안 죽을 거예요. 어머님 진짜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제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이렇게 나의 사연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저 같은 상처 입지 마세요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의 상처를 덜어내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님 외에도 저 같은 사람 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연 가지고 계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서 아픔을 나누고 마음의 상처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